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경력은 미래의 성취를 위해 기초를 놓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청소년 시기, 청년 시절에 생활하며 경력을 쌓는 시기는 성장의 시기로 인격, 가치관, 직업 윤리 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. 경력의 중요성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세계적인 세일즈맨인 오그만 디노는 나는 매일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잘 봉사하려고 결심했다. 정상에 오른 사람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은 제가 느끼기에 젊은 시절 경력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청소년 시절의 편의점이나 라이더, 서빙 등의 아르바이트 경력은 열심히 일하는 가치, 규율, 인내 등을 배울 것입니다. 사회의 여건이나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필요한 경험이자 경력이 될 것입니다. 이 시기의 경험으로 배운 교훈은 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하고 도전을 극복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또한 청소년, 청년 시절의 경력은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나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. 이러한 경험은 인생의 긴 시간으로 볼 때 아주 찰나의 시간이지만 꼭 필요한 시간일 것입니다.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거나 페이만큼의 일도 못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. 유명인 또는 사회인이 학폭이나 음주운전으로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흔한 요즘이 되었는데요. 이렇듯 섣부른 행동을 하기까지는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 본인의 경험들이 밑거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결론적으로 살아가며 쌓는 경력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내게 필수적인 가치를 심어주고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나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. 위대한 세일즈맨인 오그만 디노가 강조한 것은 기성세대들의 잣대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교훈을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느 분야건 정상에 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? 본인 스스로 발견하고 실천했던 것에 대한 경력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이었지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